네,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9월 23일 공모를 시작을 했고 한 달간의 공모에 정말 흥행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비지수제라의 그런 폐지라든가 또는 그런 재개발에 있어서의 어려웠었던 지역들이 대다수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흥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 28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에 대한 선정이 드디어 진행이 됐다. 즉 도시재생 지역들도 4곳이 포함됐을 만큼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은 그런 시중에 그런 반응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졌었던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재개발에 또 그 좋은 그런 양질의 주택들의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신, 숭인 등 도시재생 지역이 첫 포함됐다는 것에 굉장히 호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노후화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었던 지역들 재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써 굉장히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호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이제 주민 갈등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들이 이제 구성이 됐고 문제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은 좀 제외가 됐다. 특히나 이제 강남구라든가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광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됐었던 곳들에 대한 투기 방지책이라든가 또 내년 초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계획들이 같이 함께 잡혀 있기 때문에 한번 선정되어 있는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1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각 구에서 기본적으로 한 곳을 선정하겠다라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강동구까지 21개 지역들이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들 선정됐었던 어느 정도의 평균치를 보면은 노후도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던 곳들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지역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곳보다는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노후되어 있는데 왜 안 됐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각 가감될 수 있는 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역들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조금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념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지로 구성이 됐었던 곳들 그리고 재개발 지역으로 해제가 됐었던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자 했었던 노후화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었던 지역들이 앞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기 방지 대책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가장 이제 관심도가 높았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1차 공모에 해당되는 선정 구역과 미선정 구역들, 지금 미선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탈락했었던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선정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예정대로 공모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2021년 9월 23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구성이 된다. 이 이후에 신축이 지어진 곳들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갭투자 방지하기 위한 투자다 또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거주의 목적성을 둔 매매한 거래를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2021년 12월 28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축의 그런 건축 허가 제한을 통해서 분양권이 없는 건축 행위들 지분 쪼개기 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건데 이거는 2022년 내년도 1월 중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선정 됐었던 곳들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됐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투자가 무분별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 굉장히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이라든가 그런 사업성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실질적으로 내년 1월 28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어지는 신축들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에 구축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진행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역시 2022년 1월 중으로 구성을 하고 실거주에 있어서의 거래는 이루어지겠는데 투자를 위해서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기준 조건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좀
좀 지분율이 낮은 18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또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이 포함되지 않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거래가 방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 공모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말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정되거나 미선정됐었던 앞으로 민간이나 공공재개발 구역들을 똑같이 권리선정 기준일도 1월 28일 그리고 이제 선정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도되어 있고 노후도가 이제 충족되어 있고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실거주를 위해서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이곳이 살다 보니까 재개발이 됐었을 때 현금 청산이 되는 이런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그 저가의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제한들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가의 주택들에 대한 공급에 대한 희소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지금 시장 영향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초에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를 하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을 하겠다. 예상됐었던 일이죠. 2년 정도, 5년 정도 걸렸었던 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2023년부터 이제 구역 지정이 된다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적으로 조금 더 빠른 추진들 이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광진구라든가 강남, 서초, 뭐 중구 이런 지역들 후보지에서 선정되어졌다는 점, 즉 뭐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자, 선정됐었던 지역들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투자가 방지가 되어 있다. 갭투자를 하더라도 18제곱미터 지분율을 이하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리선정 기준일 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추후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분 쪼개기 제한을 통해서 재개발 지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의 재개발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려다가 해지가 됐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분 쪼개기 이런 부분들 이제 소유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발되기 위한 그런 절차들 앞으로 뭐 공모를 통해서 2차 공모, 3차 공모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양질의 주택들만 공급이 되는 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아파트 주택에 대한 수요도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갈아타기 전략을 해야 되는 세대의 가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지역의 신축 빌라 건축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공급 부족, 신축 빌라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저가주택이죠. 저가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민들의 그런 공급 위축의 현상으로 인해서 부담감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전세가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축 빌라에 대한 가격 상승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격 상승, 저가주택의 평균적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요. 투자 수요가 역시 또 몰릴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희소성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자,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주택들이 강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 위주의 그런 거래라든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이다. 2021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된 빌라들에 대한 거래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이런 희소성 있는 주택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 이제 단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계산을 하셔서 18제곱미터 미만의 그런 빌라 인기가 굉장히 급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방향성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처 생기지 않을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